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 자, 학기 초가 되면, 또 시험 전후가 되면, 담임선생님이 날 부르시면, 꿈은 뭐냐? 장래희망은 뭐냐? 희망학과는 뭐냐? 진로계획은 있냐? 이번 학기 진로 선택 과목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학생들이 이런 종류의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진짜 특별한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슨 과에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아는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무슨 과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알아야 뭘 선택하든가 말든가 하지. 뭐 주변에서는 그냥 평범한 거 해 라고 얘기해도 평범한 것조차 뭔지도 모른다 이거죠. 내신 공부하랴, 학원 숙제하랴, 바쁜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대학교 주요 학과 정리. 이 학과에선 뭘 배우고 뭐가 되는 거지? 오늘은 문과 편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기준을 말씀드리려고요. 기준은 특정 대학에 있는 특정 학과는 제외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에 있는 호스피털리티 경영학과. 이런 거는 경희대에만 있거든요. 이런 학과는 빼고. 네. 그리고 뭐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이런 것도 아무 학교에나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스칸디나비아어과 뭐 이런 거. 네. 그 학교에만 있는 특별한 학과는 다 빼고 그냥 어느 학교에나 있는 두루두루 있는 학과들을 골랐고요. 보통 종합대학이나 지방 거점 공립대학교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학과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과는 뺐습니다. 뭐 국어교육학과, 영어교육학과, 사회교육학과, 지리교육학과, 수학교육학과, 과학교육학과 이런 거는 솔직히 궁금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런 학과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궁금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주로 이제 서울 소재의 주요 대학, 종합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두루두루 포함되어 있는 학과를 골랐고요.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아주 평범한 학과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문대학입니다. 인문대학에서는 보통은 무슨 무슨 언어학과가 많아요. 뭐 국어학과, 중국어학과, 영어학과, 불어학과, 동어학과, 노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뭐 이걸 국어 국문학과 아니면 국어과 이런 식으로 분류는 되지만, 아니면 뭐 중어 통번역학과 이렇게, 어쨌든 그 언어학과 땡땡 언어학과입니다. 들어가면 언어의 문법, 언어의 원리, 언어 문학, 뭐 언어 산문 읽기, 언어 독해, 언어 번역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 신문 방송계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뭐 기자나 프로듀서나 방송 작가나 이런 분들이 계시죠. 뭐 교육계, 당연히 중고등학교에서 이 해당 언어를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은 학원 강사가 되시거나, 아니면 출판계에 가실 수도 있죠. 아니면 문학계, 소설가나 시인이 되실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문학 비평이 있으니까요. 비평도 하실 수 있고. 광고계에 가서 카피라이터가 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금융계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을 써야 되는 직업이 있으니까, 은행이나 증권회사, 그리고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분야에도 많이 진출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이거 굉장히 밀고 있는 학과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경쟁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생기부에 꾸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뭐 해당 문학 책을 한권 정도만 한두 권 정도만 넣어줘도 그 문학에 관심 있다, 그 언어에 관심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언급은 안 했지만 게임계에서도 작가가 필요하고, 정치계에 들어가서도 이제 연설비서관이나 연설문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문학계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사학과입니다. 뭐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미술사,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막 배웁니다. 역사학과이라고 써 있는 거는 대부분 요 카테고리에 속하는 학과들입니다. 과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각종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사학과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기마다 국내 고적답사라든가 이런 답사 문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디 간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어떤 직종으로 많이 빠지냐면 감정평가사. 이게 이제 각종 지역을 보고 감정해 주시는 분들이죠. 부동산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
국사나 세계사 교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물론 학원에 나오실 수도 있고, 언론인 분들 중에도 사학과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기자나 PD나 아나운서, 그리고 인문과학 연구원이라든가 인문사회계열 교수님이 되실 수도 있고, 작가분들 중에도 사학과 분들이 좀 계시고요. 그리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 뭐 이런 거가 되실 수도 있고, 박물관의 큐레이터, 학예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분들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의 사서나 사서교사가 되시는 길도 있고요. 사실은 사학과는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덕후들이 많아요. 난 사학이 좋아서 인문계열로 온 거야.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사학과를 안전카드로 쓰고 막 그러시면 안 되고요. 사학과는 어디까지나 좀 이렇게 정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학과의 꽃이라고 불러야 되나? 네, 철학과입니다. 네, 철학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좋아합니다. 네, 철학과에서는 읽고 쓰고 말하고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논리학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서양 철학에서도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 동양 철학에서도 중국, 한국, 일본, 여기 논리학도 인식론 뭐 이런 거 배우고, 각자 이제 학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데카르트나 하이데거나 칸트나 뭐 듀이 뭐 기타 등등 그 학과의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는 다양한 철학들을 배우게 되죠. 철학과는 인문계에서 가장 종잡을 수 없는 학과인데요. 사실 이제 원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취업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언론인도 많이 계시고, 기자, PD, 아나운서, 윤리교사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인문과학 연구원이나 작가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출판계에 꽤 많이 가세요. 그리고 사실 실용적이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각계각층에 많이 녹아들어 있는 전공이고요. 사실 철학과가 이 얘기만 들어보면은 비인기 학과일 것 같은데,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경쟁률이 높아요. 도대체 왜 경쟁률이 높은지 이해가 안 되는 학과인데, 사실 알고 보면 문과애들한테 좀 물어보면 철학과 가서 철학 배워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때문에 그런 거고, 좀 경쟁률이 왜 높냐면 철학과는 인원을 많이 뽑지 않아요. 네, 그런 것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과 하면 생각나는 사회과학대학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학과 모든 대학 경쟁률은 다 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학과들이고, 굉장히 문과를 대표하는 학과들이고, 가장 인기 있는 학과들이에요. 첫 번째는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정치외교학과는 가서 이제 정치사상, 정치학, 방법론, 비교정치, 국내 국제정치, 정치외교론, 국제관계론 이런 것들을 막 배워요. 물론 이거 가면은 이제 교수님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예, 국회의원 분들 중에 많이 계시죠. 저번 전 대통령님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시고,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죠. 정치 기자분들, 그리고 변호사, 외교관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시고, 사실 요즘에는 외교관 분들은 외교학과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교학과가 따로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정치외교학과에서 외교관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문과에서 인텔리 하면 바로 여기고, 문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포부 있는 친구들 많이 가려고 노력하죠. 다음은 사회학과입니다. 사회학과에서는 뭐 사회학 이론, 사회학사, 사회사상사, 사회변동론, 사회발전론, 정치사회학, 경제사회학, 종교사회학, 조직사회학, 산업사회학, 비교사회학, 가족사회학, 환경사회학, 세계지역학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배우는 것만 보면은 막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가시는 분들은 이제 국회의원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사회학 분들, 사회학 전공하신 분들. 그 다음에 정책 분석 평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취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기업체에 가가지고 여론조사나 시장조사, 그리고 기업체 조사 분석실이나 방송사, 신문사 이런 데도 많이 가시고, 잡지사, 광고기획사도 사회학과 출신이 많다고 해요.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조사연구소나 사회여론연구소, 사회정책연구소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요. 노동사회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사회학과는 그냥 들어보면 막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내용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현대사회에 엄청 필요하거나 미래에 전도유망하거나 그런 직업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경쟁률이 높습니다. 문과에서 탑5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학과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사회에
국어나 영어나 수학에 비해 사회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게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회학과는 경쟁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좀 많이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심리학과입니다. 인지심리학, 지각심리학, 학습심리학, 언어심리학, 생물심리학, 신경심리학, 발달심리학, 정서심리학, 정말 많이 배우죠, 심리학. 그리고 이제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조직심리학, 산업심리학, 이렇게 돼 있다는데요. 굉장히 많은 과목을 배우는데, 문과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심리학과 졸업생들은 광고회사, 여론조사 기관이나 컨설팅 회사 같은 데 많이 취직을 하려고 하고요. 기업체 기획실이라든가 아니면 인력관리부, 교육훈련부 이런 데도 많이 가시고 요즘에 많이 이제 각광받는 분야들이죠. 인재를 어떻게 뽑느냐. 그리고 이제 법무부의 교정국, 네, 교도소에서 어떻게 사람을 교화하느냐 이런 것들. 노동청 산하의 연구소나 철도청 연구소, 육군사관학교 뭐 이런 데도 많이 간다고 하고요. 이게 심리학과가 다른 학과랑 병행할 때 이게 꽃이 피는 경우가 많아요. 범죄 심리, 건강 심리, 군사 심리, 인공지능, 정부 정책이랑 연결돼서 할 때도 있고, 통일 문제라든가 교육 심리, 청소년 심리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기업 경영학과랑 맺어가지고 이제 소비자 심리나 이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도시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에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과 경쟁률에서는 1, 2위를 달리는 학과예요. 배우는 내용만 봐도 문과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없었지만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문과에서 다루는 것 중에는 좀 미래성이 있다, 앞으로 전도유망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연계 전공과 맺어졌을 때 직업 연계성이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 인기 학과가 심리학과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학과 때문이죠. 언론 미디어 학과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배우고,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영상 문화, 방송과 콘텐츠, 언론 정보 문화, 디지털 미디어, 광고론, 방송 콘텐츠 기획, 언론학,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보통 이제 요즘에는 언론 정보나 신문 방송학과보다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기자가 되겠다, 아니면 방송국 PD가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냥 콘텐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게 되게 많고요. 아무래도 사회가 변하니까요. 당연히 디지털 영상 편집 전문가가 되거나 멀티미디어 전문가가 되거나 방송국에 들어가셔서 기자, PD, 아나운서, 작가 이런 것들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편집자나 광고회사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영화사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업 홍보부로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예계 기획사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문과의 경쟁률 1위, 커트도 거의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문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한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직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아무래도 미디어나 연예계나 기업 홍보부 이런 것들을 문과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할 만한 직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대학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경영대학에는 일단 경영학과랑 경제학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왜 여태까지는 다 따로따로 했으면서 이거 합쳐서 하냐? 이게 학교에 따라 구분이 좀 애매해요. 네, 경영학과에서 경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경영제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관련 유튜버 되게 많던데 경영학과랑 경제학과의 차이. 어쨌든 저는 묶어서 할게요. 더 자세한 거는 자세한 유튜브를 보시고. 경영학과는 인사관리, 마케팅관리, 기업윤리, 재무관리, 재무회계, 국제경영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과고, 경제학과는 경제수학, 미시경제원론, 거시경제원론, 경제사, 경제론, 경기변동과 경기예측 이런 걸 배웁니다. 한마디로 경영학과는 실제로 기업에 가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느냐를 주로 배우고, 경제학과는 그냥 경제 전반에 대해서 배운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합쳐놨냐면, 경영학과랑 경제학과랑 졸업하고 하는 일이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노무사, 뭐, 무역통상 전문가, 증권사, 회계사, 이런 것들이 되는 거나, 감정평가사, 아니면 경영지도사, 노무사, 회계사, 뭐, 이런 거 되는 거, 관세사, 물류관리사, 보험, 계리사, 이런 거다 경영학과도 경제학과도 다 하시더라고요. 중개사라든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은행원, 쪽으로
금융계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증권회사나 이런 쪽으로 진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 개인의 라이센스를 따서 감정평가사, 회계사나 아니면 계리사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 아니면 일반적인 큰 대기업에서도 이런 분들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장부 보실 분들, 일해 주실 분들, 그래서 숫자 봐주실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취직이 잘 되는 편이고, 금융, 정부부처에서도, 네, 정부부처에서도 많이 필요하고, 국제기구에서도 좀 필요하고요. 언론계에도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경영하면은 그냥 문과에서 전공할 거 없으면 한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왜냐면 모든 학교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다 설치되어 있고, 경영학과, 경제학과는 경영은 좀 더 실질적이고 경제는 좀 더 원론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 선발인원이 많아요. 선발인원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격상하지가 않습니다. 선발인원이 다른 학과에 비해 좀 많은 편이라서. 다만 입결 자체가 높아요. 커트라인이 높은 거죠.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바로 옆에 경영이어서 많이 지켜봤는데, 보통 이제 과제, 팀 발표, 중간 기말고사가 좀 다른 문과 계열에 비해서 좀 힘들어 보인다 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리고 고시 준비 많이 하시고, 3, 4학년 때 이제 라이센스를 따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계사가 됐든 계리사가 됐든 뭐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라이센스를 따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1, 2학년 때는 과제랑 시험 공부, 3, 4학년 때는 라이센스 준비, 고시 준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문과 관련 대학교 대표 전공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문과 관련 적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특별한 희망한 학과가 없으시다면 지금 소개해드린 학과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학교에나 다 하나쯤은 있을 법한 학과들. 소개하지 않은 학과들의 경우는, 문과의 경우 이름이 생소한 전공의 경우 인기가 좀 더 좋은 경우가 많고요. 많은 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 종합전형을 지원해서 만약에 문과에서 입시를 하실 경우는 학과가 두 개 정도 있으신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으로만 서류를 꾸며놓지 마시고, 한두 개 정도는 그냥 언어학과 위주로 하나 해놓으시면 두 개 학과를 번갈아가면서 지원을 하시는 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6장 쓰면은 모두 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데, 섞어서 쓰시면은 확률이 좀 높거든요. 양쪽에서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붙고 이럴 확률이. 네. 그럼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희망학과를 꼭 찾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자연계 학과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